바닷물을 뺄 줄이라서 배를 먹은 게 아니라 바닷물을 먹었어요. 계란. 요 게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거. 요 게장. 예, 무코입니다. 멀리 무코 등대가 보이네요. 그냥 10만 원어치 먹을 만큼 그냥 집에서 먹을 거. 아유, 고맙습니다. 어, 묵직하네요. 정글. 그 아가미 고기만 딱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죽어야지 다리가 안 떨어지거든요. 해감시키는 용도. 아. 아니면 많이 짜요. 아, 살아있을 때 그럼 씌면 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얼마나 담그놓으면 되는 거예요? 짬물 빠져요?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네. 몇 분이세요? 네. 몇 분이세요? 네 명이요. 이게 한번 쪄줄 때 얼마예요? 개 맛없으세요? 짜잔! 개를 쪄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영덕 대게가 맛있다고 하지만 같은 동해 바다에서 나는 동해 무코의 대게도 겁나 맛있어요. 어찌 보면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더 많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러면 오늘 게살 빼먹고 라면 끓여 먹고 게장에 밥 비벼 먹어보겠습니다. 풀코스로 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게살 빼먹죠. 자, 셋이서 정말 게로다가 배터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살 얼마 힘들었을까요? 자, 게를 먹는 방법은, 자, 게는 반 잘랐으면 가슴살까지 그대로 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떨어지죠. 그럼 이제 가슴살 먹고 다리 먹고. 게를 윗부분을, 굵은 부분이 아닌 가는 부분, 예, 윗부분을 약 4분의 1 지점을 꺾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예, 잡아당기면 게살이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잡아당기면 게살이 쏙 빠집니다. 자, 게살 이렇게. 자, 게살이 보이죠? 어, 살이 잘, 오늘 100%는 아니지만 약 70% 정도 살이 들었네요. 게를 먹을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게장에 밥을 비벼 먹으면 됩니다. 네, 겨울에, 겨울이 와야 이 맛을 느끼지. 무코항에 가서 게를 삽니다. 게를 사서 사는데 뭐 10만원, 15만원, 뭐 비싼 건 20만원 정도 가고요. 그걸 다시 찌는 집에 가면 만원, 2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먹으면 1인당 한 약 5천원 정도 들어가요. 5천원 정도 들어가니까 한 4명이면 한 2만원 정도 더 들어가겠죠. 아, 동해 무코. 이곳에도 게가 많이 납니다. 우리 첫. 첫 게지. 자. 맛있네요. 중간을 딱 잘라서. 우리 처음 먹는 거네. 쪽 한번 빨고, 3분의 2 점을 꺾어서, 예, 살 빼면, 예, 빠집니다. 이렇게. 게 파는 집에 가면, 뭐 잘 정리해주지만, 저희들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가슴살. 오늘은 어, 걔도 맛이 다 달라요. 다르네. 이것도 다르네. 그래서 이제 게집에 가면 앞에 이렇게 엎어놓고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저거는 비프. 그건 이제 가성비는 있는데 맛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렇게 걔를 잡고 윗부분을,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을 딱 이 부분을 꺾어주면 돼요. 꺾어서, 네, 이렇게 하면 쫙 빠집니다. 게살이. 이렇게 꺾은 다음에 쫙. 완전히 게맛살 그 모습이에요. 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연락처를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게살이 맛있다. 진짜 이거 맛있다. 살도 많아 이거. 살이 잘 자. 도구를 쓰지 않고 맨손으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터득하고 나면 깨끗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어요. 라면 끓여 먹기. 자, 게를 넣고요. 자, 거의 다 익어 갈 때쯤 콩나물.
자, 계라면입니다. 계라면. 국물 맛이 좋다. 세상이 느껴진다. 응. 시원하다. 응. 와, 좋다. 아, 먹어봐. 콩나물하고 국물이 끝내줘요. 콩나물과 이거 콩나물과 같이. 맛있나요? 게장 비빔밥, 계라면. 개맛살? 맛살. 야, 먹방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다 먹지? 이것만 먹어도 벌써 배불러서 계라면. 콩나물이 들어가야 돼, 그치? 응. 콩나물 들어가니까 훨씬 낫지. 응. 동해대게, 무코대게 한번 꼭 드셔보세요. 자, 배를요. 자, 엎어서 게장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 게장이 보이죠? 자, 예. 굉장히 잘 들었고요. 게장, 어우, 게장이 꽉 찼어요. 올해 처음이라서 더 맛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 응? 게장. 처음에 이걸 제가 집에서 직접 쪘는데, 얼마나 짠지 바닷물을 뺄 줄 몰라서. 그러니까 게를 먹은 게 아니라 바닷물을 먹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몰라서 이제는 방법을 잘 압니다. 와, 이건 게장이 꽉 찼어요. 게장에 비벼 먹으려고. 그지? 어우, 이건 대박. 꽉 찼네. 어쩐지 무겁더라. 요 게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어요. 요 게장. 밥 한 숟가락 올리고 그냥 비비면 됩니다. 좋아. 맛있다. 오, 맞네. 게장도 많고. 게 맛을, 라면 끓일 때 게 맛을 진하게 느끼려면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아니면 담백한 게 맛을 느끼고 싶다면 다리를 넣고. 고소하다. 어? 오늘은 게가 되게 고소한데? 달고? 달고 고소하지. 달고 고소한데? 살이 안 나. 아니, 열쇠 말리네. 둘, 넷, 다섯, 다 못 먹겠다. 반밖에 못 먹어요. 반밖에. 그러니까 개인 두 마리면 충분하네. 근데 주위 분들이 뭐 게를 드시고 싶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 집에서 사가지고 예, 쪄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바닷가에 와서 직접 드시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예, 전화로 주문을 하시면 다 쪄서 예, 보내드립니다. 뭐 생게도 그냥 보내지만 쪄서도 보내니까 택배비 포함해서 가격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한 뭐 13만원 정도면 상자비, 택배비, 찌는 값 이렇게 해서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면 예, 지금 이런 게를 충분히 집에서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와. 비닐에다 해야 될까 아니면은? 야, 크다. 이런 거는 얼마나 해요? 이런 건 5kg에 네. 지금 요소 같은 게 한 15만 원 나가요. 한 마리에 15만 원 정도. 네, 아, 와. 이거는 한 30만 원 받아야 돼. 와, 엄청 크다. 응. 이래 갖고 지금 보세요. 아무리 못 받아도 이런 건 30만 원 받아야 돼. 아, 저런 건 잘 잡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다 사고 오잖아. 네. 네. 우리가 다 사고 오니까. 그렇죠. 하지 안 그러면 없어요. 맞아요.
그 작년에 박달대게라고 두 개 시켜준 거. 박달대게 했어요. 그때 한 세 번 먹었잖아요, 박달대게. 예. 예, 네, 박달대게라고 해서 작년에 세 번 정도 먹었잖아요. 뒤집어봐요, 뒤집어. 빵 차고 게장도 맛있는데. 네, 장도 맛있어요. 어, 장이 일단 최고 맛있더라고. 장이 박달대게는 얼마 시켜요? 박달대게는 키로에 8만 원. 키로에 8만 원. 와, 킹크랩 봐봐. 킹크랩. 우와. 이렇게? 아, 저거는 비프. 그냥 다리가 떨어지고. 아, 다리가 떨어진 네. 거? 다리가 떨어진 거. 다리에는 살이 있는데. 똑같아요. 여기는 영동에 개고, 여기는 영덕 개고. 그치. 산적 가면 산적 개고. 영덕으로 가니까, 그거는 영덕 개고. 아니, 그 여기서 영덕으로 못 팔아요? 가요. 다 흘러가, 내려가요. 아, 그러니까. 거기 개가 비싸니까, 여기가 싸니까 다시 그냥 내려가요. 아니 그러니까 배로 직접 가서 팔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차, 되고? 차가 와서 팔 차가 와서 신고 가서 판다고? 동해 개가 제일 싸다 생각하면 돼요. 아, 아 홍천에는 또 아 저 속초 쪽엔 또 홍게 또 많이 하던데 어머 홍게 전문을 하잖아 속초는. 그러니까 네. 네. 속초는 네. 전문으로 홍게 잡아요. 네. 여기는 네. 많이 없어요. 아, 이 개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거의 한 8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거 빼고. 모델이 받아요. 모델이네, 모델. 야, 얘는 모델이다, 진짜. 얘는 모델이다.